뭐? 손도 닿은 적이 없어? 아니 그럼 서영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? 여보세요. 너 빨리 민서영이 용인 집 전화번호 대. 야, 너는 미수 말만 듣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줄 알아? 애를 떨어지게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. 어?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큰 소리냐? 용인 집 전화번호 못 가르쳐줘. 딴 데 알아봐. 너 정말 손 닿는다 했지? 민서영이 밀쳐낸 거 아니었지? 엄마, 맹세해. 정말 아니야. 정말 그런 일 없었어. 됐어. 아우, 엄마. 어제는 빌려줄 것 같이 그러더니 왜 그러냐. 글쎄, 널 뭘 믿고 빌려줘? 나도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빌려주니? 아니, 나를 왜 못 믿어? 내가 얘기했잖아. 미국 아파트 세노라고 연락만 하면 돈은 금방 들어온다니까. 너는 집 안 내놓으면 돈이 한 푼도 없니? 그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돈을 몽땅 주식에 투자를 하고 왔거든. 미국에서는 위기가 기회라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좀 했지. 아이고, 얘 그러면 그거 다 반토막 됐겠다. 얘 뉴스 보니까 미국도 불경기라는데. 아니야, 괜찮아.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. 엄마,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꿔주라. 아우, 진짜 그까지 100만 원 갖고 너무한다 진짜. 부모 자식 간에. 빌려줄 거지? 너. 아이, 엄마 좋다는 게 뭐야. 엄마는 자식이 배고프면 자기 허벅지 살도 뜯어먹인다고 하더라. 아유, 진짜. 너 이자는 줄 거지? 이자? 아, 그럼 드려야지. 드릴게. 응? 그래, 그럼 차용증 써. 차용증?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차용증 쓸게. 아주 확실하게 써드릴게. 종이하고 펜 어딨어? 응? 유수야, 야, 유수야, 야, 우리 나가자. 응?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. 너 기분도 꿀꿀한데 쇼핑도 하고 그러자 우리. 어? 지금? 그래. 유수야, 이거 어때? 이거 괜찮지? 나한테 어울리니? 아니 뭐 잘 어울려. 아, 그래? 넌 뭐해? 빨리 골라. 응? 봐, 어? 가만 있어봐. 아까 그거, 아까 여기 있다. 이거. 이거 예쁘지 않니? 어? 자, 이거 해봐. 이모, 나 귀걸이 많아. 이모가 사준다고. 아, 그럼 이거 말고 더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골라봐. 응? 이모, 나 귀걸이 정말 많은데. 이모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야. 가만 있어봐. 이렇게 봐. 가만 있어봐, 이거보다. 자, 잠깐, 잠깐만.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봐, 어디다 올릴까? 아, 그래. 우리 미수한테는 빨간 게 더 어울리겠다, 이거. 응? 자, 됐어. 이거 해. 이모, 왜 자꾸 돈을 써요? 저 목도리 너무 많아요. 조용히 해. 이모가 다 사주고 싶어서 그래, 다. 아우, 하나 더 골라봐. 정말 아니에요. 이거 알지? 가만있어 봐. 야, 이것도 예쁘다, 보라색. 자, 이거. 이거 안 입은 옷하고야 색깔이 너무 많고. 이거 하나 하고, 아줌마 그 빨간 거 싸주세요. 와, 재밌는 거 많다. 뭐야? 핸드폰 고리요. 이모, 이거 마음에 들어요? 오, 예쁘다. 이모, 이거 사드릴게요. 정말? 오, 고마워. 얘, 그 핸드폰 고리? 그럼 당장 걸어야지. 제가 해드릴게요. 여기다 가는 거지? 네. 어? 와, 이거 그때 그거구나. 아, 얘, 미수야. 이거, 저기 이 사진, 이거 핸드폰 바탕화면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지? 아, 예. 이렇게 그냥 찍으면 돼, 너랑 나랑? 네, 셀카 하면 여기 바탕에 떠요. 아, 그래, 그럼 진작에 해볼걸. 자, 해봐. 하나, 하나, 둘, 셋. 상주야.